간호다 안녕. 매사 의욕도 없고 즐거움이 없던 나에게 어느 날 운명처럼 날 찾아와준 누다가 내 삶의 모습을 바꿔놓기 시작했지.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모르게 개운치가 않고 늘 피곤하고 일어나기가 싫었단다. 어깨 뭉침으로 머리까지 무겁고 때로는 어깨와 목 부분에 흔히 말하는 담이라는 게 자주 생겨 괴롭혀서 입버릇처럼 어깨와 목이 아프다고 짜증을 냈던 나였는데 너랑 친해지고 난 뒤에 가만 생각해보니 내 입에서 아프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. 아픔이 사라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가볍고 피로감도 없으면서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게 된 거지. 사실은 너의 몸값이 부담이 돼서 몇 번이고 망설이다. 내 몸이 아프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널 데려오게 된 거거든. 그때 너를 안 데리고 왔다면 너의 진가를 모른 채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겠지? 맘 같아선 주변의 아픈 지인들에게 마구마구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형편은 못 되고 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입으로 너를 자랑하게 되고 너의 이름만 알려주었는데 며칠 전부터 전화통에 불이 나는 거야. 고맙다고. 나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너를 만났더구나. 베개 커버도 두 개나 더 주고. 내가 베개 커버를 재구매하려고 하니 커버값도 엄청 비싸던데 말이야. 그 점이 조금 섭섭하고 속은 기분이 되긴 했지만 너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받고 했으니 그냥 잊으려고. 마침 너를 만나고 난 후기를 예쁜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면 베개는 아니지만 베개 커버 한 개를 주는 이벤트 기간이라는 말에 커버라도 하나 받을 마음에 빨리 너를 만나 오늘 하루의 피로를 풀어줘야 하는데도 이렇게 잠 안 자고 편지를 쓰고 있단다. 얼른 쓰고 간호다 만나러 갈게. 아휴 졸려라.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간호다야.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.